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아주 젊은 분들은 젊은 분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 40대 이렇게 50대처럼 자녀분들이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이렇게 어려운 결정들을 내리는 걸 보면서 교육 현장이 상당히 많이 무너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 어린 학생들은 좀 이렇게 격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기보다도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실에서 행동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교실에 항해에 비유하게 되면 수업을 선장에 해당하는 부분이 선생님들이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들에게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또 지시할 수 있는 권한, 명령할 수 있는 권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허용이 돼야 학생들을 통제하면서 그 배를 끌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20명 정도의 학생들 가운데 한두 명이라도 땡깡을 부리게 되면 다른 학생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제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선생님들이 가져야 되는 거죠. 아마 그런 부분에 크게 타격을 준 것이 전교조 출신의 교육감들이나 그런 분들이 교육 현장을 장악하면서 인권 조례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힘의 균형이 급격하게 학생들 쪽에 여러분들 움직이는 쪽으로 이동을 시켜 가지고 현재와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뭐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한둘이니까 자기 아이들이 다 귀한 것은 그렇게 뭐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 선생님을 상대로 해가지고 일부 학부형들이 대단히 무리하게 압박을 가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뭐 떼거지로 몰려가가지고 욕설을 퍼붓거나 뭐 스토킹에 비슷한 그런 압박을 가하는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보도를 보니까 선생님들이 학교가 전혀 우리 자신을 보호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보험을 드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 기사를 본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하게 되면은 교육 현장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선생님들이 가져야 학생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그 천방지축으로 활동할 모든 학생들에게 그런 권한을 여러분들 다 옮겼으니까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결국 여러분들 뭡니까? 선거가 무너져가지고 전교조 출신들이 여러분들 압권했던 것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2000년이면은 제가 이제 아이들이 한참 여러분들 학교 교육을 받기 시작할 건데 그때 걱정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한 20년은 걸렸네요. 교육 현장이 이렇게 붕괴됐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서 순리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선장처럼 수업을 통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허용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그런 변덕스러움으로부터 다른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부모들도 무리하지 않도록 그렇게 법적인 조치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이제 대부분 다 키운 학부모 입장에서는 참 요즘 이렇게 선생님들의 선택을 보면은 이해가 참 안 되네요. 야,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까지 돼버렸냐. 교육 현장이 이렇게까지 망가지게 됐느냐. 그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교육 현장의 질서란 것도
한국 사회 전체 속에서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한 부분이니까 가장 상위 질서란 것은 선거 질서인 거죠. 선거를 도둑질해도 아무도 뭡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수사 한 번 받지 않고 그냥 도둑질한 놈들이 더 이런 데 뻔뻔하게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그게 상위 질서잖아요. 그 상위 질서 밑에 하위 질서가 교육 현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죠 생업 현장이라든지 그런 게 다 포함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이익이 되면 사실이지 않습니까. 대법관들한테 사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이익이지 않습니까. 정의란 것은 뭡니까 대법관들의 이익이지 않습니까. 이익이 없는 겁니다. 50대 초반에 서양 고전을 좀 공부해서 글을 쓸 때 기원전 4세기나 5세기에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시대에 소크라테스 때 대적했던 소피스트들, 소크라테스는 절대적인 그런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소피스트들은 모든 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진리가 뭐가 있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때 소피스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의란 것은 강자의 이익이다. 강자한테 이익이 되면 정의인 거고 강자한테 이익이 안 되면 정의가 아닌 것이다. 지금처럼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은 선관위에게 이익이 되면 뭐죠? 사실이고 선관위에게 이익이 안 되면 음모고 거짓인 겁니다. 대법관들에게 이익이 되면 정의인 것이고 대법관들에게 이익이 안 되면 뭐죠? 정의가 아니 부정인 겁니다. 이렇게 가치관이 혼재가 됐으니까 하위 질서인 교육 현장도 엉망진창이 된 거죠. 옳고 그름이라는 게 없어진 겁니다. 교육 현장의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될 계속 옳고 그름이지 않습니까? 해야 할 일, 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게 다 무너져버린 거지 않습니까? 지금 대법관들이 여러분들 이 4.15 총선을 놓고 판결한 걸 보게 되면은 다 거짓이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이익에 합당하면 그게 정인 거고 본인의 이익이 아니면 본인들이 선관위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봅니까? 선관위를 보호하는 것이 정의라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엉망진창인 거죠. 그래서 제 이야기의 요지는 가장 상위 질서인 선거 질서란 부분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가 없으면은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혼탁스러움이란 것은 막을 길이 없다 이야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어려운 선택을 하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특히 많네요. 계속되는 교사들 극단 선택의 정치권은 마음 건강 치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 건강 추스레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모든 권한들을 다 박탈당한 겁니다. 옳은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선생님들이 다 박탈당한 거지. 이익이라는 것이 대법관들의 이익이 정의가 되는 세상이 됐고 선관위의 이익이 되는 것이 사실인 세상이 됐습니까? 선관위의 이름 이익이 안 되는 것은 다 음모가 된 겁니다. 기가 찬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듯함을 되찾기 위한 그런 노력에 우리가 힘을 더할 필요가 있지 않게 모든 것은 선거로부터 출발한다. 이 점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월요일부터 광고를 시작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한국인이 26년간의 그런 연구물들을 총집대성해가 쓴 세계사에 대한 통사입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좀 책이 두텁기 때문에 조금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좀 두터운 책을 한번 읽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참 독서에 관한 새로운 경지를 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쉽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를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예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란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권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현대 문명은 기독교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서구 문명은 기독교라는 큰 그런 틀 위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그런 역사를 왜 특히 세계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례를 제공하기 때문에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와 관련된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아주 탁월한 것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점에 선을 보이고 있는 많은 그런 역사책들과 달리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는 가장 중요한 점이 기독교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를 보지만 더더욱 독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반듯한 세계관, 반듯한 세계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그런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1천여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성경과 함께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책을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자신의 신앙의 심도를 더욱더 깊게 하고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영상의 시대가 대세가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 바로 김 박사가 쓴 기독교로 보는 세계사입니다.